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실전매매 최고 수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장 양대 지수 1% 내외의 큰 폭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약, 2차 전지, 화장품 등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이수페타시스 급등하면서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PCB 쪽도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태성 같은 종목이 좀 강했던 움직임이 이번 주였나요? 나왔었는데 오늘은 심텍,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외시장 급등, 국내장 강세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주식시장 신고가 언저리까지 왔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이종복이의 코멘터리도 듣기를 원할 거니까 얘기해주면, 파월 의장 역시 정신이 확실하게 그죠 있었고요. 그 다음에 PPI였죠. PPI가 높게 나왔으나 장이 안 밀렸습니다. 거기서 눈치를 좀 챌 수 있었고, 결국은 CPI하고 소매 판매가 주식시장에 긍정으로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주로 자주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유가가 그 이스라엘하고 그쪽에서 미사일 왔다 갔다 할 때도 거기가 고점 나와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CPI는 뭐 어느 정도 시장의 긍정으로 나올 것이다가 예측이 돼 있었고요. 근데 이제 주식이 워낙 단기간에 밀린 폭이 있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어도 미국장이 신고가를 나왔다는 이 점이 중요한데, 오늘장 AI하고 이쪽이 강한 것 중에 하나도 PPI가 나올 때 구글 쪽에서 좀 AI 관련해서 긍정적인 게 나왔고요. 이거 해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걸 예상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구글 먼저 보고 갈게요. 구글. 이 아마존, 아니. 뭐죠? 알파벳이죠? 이종복이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스트 소프트 등 AI 쪽을 긍정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빅테크 쪽에서는 이 구글 쪽하고 이 아마존 쪽이 그나마 차트가 양호해서였다 얘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애플이 좀 힘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은 아무리 얘가 힘 써도 애플은 애플이에요. 이 애플은 올라갈수록 매도, 그죠? 이쪽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쪽하고. 이게 이제 안 보이는 선인데, 애플 쪽 말고 이제 엔비디아가 중요해요. 엔비디아가 미국장이 밀릴 때 750불로 밀리더니 지금 다시 950불로 올라왔다라는 점 등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데, 대표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는 AI가 먼저 판을 깔은 거예요. 그래서 AI 쪽 얘기는 지나가면 안 되고 AI 코멘터리 한번 그래서 들어간 거고, 이스트 소프트 지금 마주보는 고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을 때는 따라가면 곤란한데, 이거 이제 두 번째 판에 얘기할게요. 흔들릴 때는 너무 좋죠. 대신 이제 오늘은 이거보다 이수 패타가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좀 여유 있게 태성이 같은 경우는 우리 고미란 진행자도 태성이를 얘기했는데, 태성이 같은 경우는 그 기판 쪽도 있지만 최근에 급등한 것은 유리 기판. 대신 지금은 이것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단기 정수리 아시죠, 여러분? 단기 정수리. 중요한 거는 태성이가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조종을 받았을 때가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수페타인데, 이수페타도 보시면은 만약에 지수 고점에 있을 때 누군가가 4만 5천 원 정수리를 썼을 경우에는 이것도 한 20% 손실 났었을 거예요. 그치만은 좋은 주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 20%가 밀려도 갖고 있다 보니까 신고가로 뚫죠?
1차 급등 후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을 완료하고 다시 시세 분출하는 이쪽 패턴이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게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같은 애들이 AI의 극과가 되는 거고요. 등 중간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수가 치니가 보다시피 기존에는 대덕이가 우선이었으나 대덕이도 갑니다. 심택이 최근에 보면 움직임이 좋죠? 심택의 특징은 최근에 저점으로 밀리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 게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수 패턴은 급등하고 가격 조정 받고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 주다가 다시 가려고 하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패턴인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I하고 반도체 쪽, 그리고 반도체 하나 더 얘기해 주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정도 얘기해 줘야지 되는 건데 오로스도 최근에 지수 밀릴 때 4만 원에서 27,500원으로 조정이 좀 깊게 들어왔죠? 1, 2, 3, 4, 5. 다시 급등. 대표주가 정배열에서 241선으로 밀리면 부동산 팔을 하는 실전 기법 얘기해줄 때 쓰는, 가끔가다 쓰는 어조 대표적인 건데, 이처럼 지금 이쪽이 잘 가요. 생각난 김에, 보르노이서부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3, 4월 달에 미스터 진단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진단해줬던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애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라갈 거란 얘기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인데, 지금 보면 2차 전지도 또 LNF가 먼저 4% 올라가고 있어요. 이 주식의 공통점도 밑에 단에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롯데 에너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화장품하고 비슷하죠? 엔간이 징그럽게 빠지고 최근에 움직임이 좋고 있고요. 요거하고 유사한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대형주 하나 얘기해 준게 삼성 SDI.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등. 지금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요런 특징이 있고 여기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하이닉스는 시간이 없어도 해야죠.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 최근에 신고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갭을 동반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등 제약주는 시간 없어 뺐어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주식의 특징을 보면 그각 섹터에서 주도주성 종목이 고점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조정을 주고 치고 가는 과정에 그 동종 섹터에서 그간 많이 소외받았던 주식들의 매수세가 붙는 것이 지금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종합적으로 파웰 플러스 물가 관련한 이벤트가 결국은 주식 시장에 긍정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번 CPI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내용에 계절상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었었는데 정말 실제로 CPI 둔화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각 섹터의 주도주 종목 주가 회복되는 가운데 소외주에도 이 섹터 내 소외주에도 매수가 붙는 모습 지금장의 특징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지금 생각났어요, 여러분. 일단은 379 돌파, 376 지지 체크로 놨을 때, 379는 찍혔기 때문에 이제 못 가는 거고, 보다시피 이 금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금대로 움직여요. 이 금대로. 그래서 379는 뭐물 건너간 거고, 이제 376인데,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가 추가적으로 세게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중에 좀 아쉬운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밀렸을 때 여기 이런 데서 파이팅이 넘쳐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지수가 고점에 왔어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정수리 탑번만 안 쓰면 되는 거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섹터에서 바닥을 친 주식들은 결국은 지수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79 돌파, 376 지지 체크 중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종가로 가면서 376 쪽으로 올라 그냥 주느냐. 요거 하나 체크하면 되는 거고,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 양호 2 하면서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우리 권미라 앵커도 얘기했지만, 작년도도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작년도도 5월 15일을 전후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5월 15일을 전후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걸려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휴장이다. 뭐, 이런 얘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CPI는 시장의 긍정으로 나올 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상해 줬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고점권은 차익 병행을 해야 되고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못 얘기한 게 뭐였었냐면 오늘 이따가는 찾아놓을 거예요. 이쪽에 지수가 급락하고 이쪽으로 올라갈 때 여기서 급락이 두려웠던 사람들은 올라갈 때 파시오라고 얘기를 해줄 때이 종목은 나는 이렇게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겁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쪽으로 약간 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눌려도 결국은 이걸 넘어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달 말 때까지 가면서 계속 트라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 양호 2에 단기 고점은 차익을 주고 그다음에 보유자 입장과 매수하려고 하는 자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이수페타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고가가 나왔으니까 안 팔고 싶어 하겠죠. 그다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가는 건데. 이렇게 정수리 언저리에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언저리에 있을 때는 시장의 위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언저리에 있을 때는 갖고 있는 사람은 밀릴 것 같으면 팔고 싶어 하는 심리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도 신고가 언저리에서 조종을 주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정수리에 있는 주식이 지수가 조종을 받으려고 할 때는 위험한 겁니다. 반대로 지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뚫어버렸을 때는 또 다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수페타처럼 뚫은 거 말고 언저리에 있는 주식은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건 반대죠. 밑에 있는 주식은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도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보유하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들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 팁을 참고하면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뭐든 간에 AI 기반의 의료 기기도 마찬가지 들어왔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가고 고점에 부딪힌 것만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지 마라.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부딪힌 거는 좀 챙겨라. 아, 요런 표현 한 겁니다. 부딪히는 고점에 부딪히는 종목에 대한 관리만 잘 들어간다면 지금 시장 대응 잘 편안하게 할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익률 이종목 전문가의 오늘 목요일장의 전략, 실전 매매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투자의 재미 마켓텐에서 알아가세요. 고맙습니다.